북한이 성능을 개선 중인 이 초대형 방사포는 포처럼 연속 발사가 가능하면서도 사거리와 파괴력은 거의 미사일급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위중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정말로 알고 싶지 않은 건지 도발이 반복되다 보니 무감각해진 건지 오늘의 포커스는 초대형 방사포에 대처하는 청와대의 자세에 맞췄습니다. 시간당 1만 발. 사거리는 50km가 넘어 언제든 서울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무기. 우리의 모든 포병 무력에 모자비한 포복 타격에 의하여 서울은 재가루만 날리는 수국의 쑥대밭으로 변할 것이다. 바로 북한의 장사정포입니다. 북한이 어제 쏜 초대형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 60km에 불과한 장사정포보다 성능을 한층 강화시킨 무기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400km로 더 길고 유도 기능을 갖춰 정밀 타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거의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것이고 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기지나 사드기지 등에 대한 공격을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초대형 방사포는 미사일의 위력에 더해 연속해 쏠 수 있는 포의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이 있는데도 굳이 돈을 들여 방사포까지 개발한 이유죠. 한 번에 한 발을 쏠 수 있지만 사거리가 가장 긴 KN-23. 연속 두 발 발사가 가능하며 속도가 빠른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에 4연발이 가능한 어제의 초대형 방사포까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3종 세트로 한 지점을 향해 한꺼번에 쏘면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됨으로써 최근 새로 개발된 전술 유도 무기들과 함께 적의 위협적인 모든 움직임들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서울 및 수도권은 기존 장사정포들이 그 외 한국 전역은 이 단거리 3종 세트가 위협하게 된 건데 청와대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의용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중 발사시험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장례 절차를 마치시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신 다음에 발사됐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은 우리만 무장해제된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 현황도 보십시오. 어제 초대형 방사포 실험 등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계속 평화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최근 6개월 동안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린 건 모두 12번. 반복되는 위협과 그 위협의 일상화로 안보가 흔들거리는데도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